가정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가정을 선물하기 위한 한국 기독 입양 선교회가 대전 샘소년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. 아이를 입양한 목회자 가정과 성도 등 20여 가정이 함께한 창립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국 기독 입양 선교회장 양동훈 목사는 입양은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며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고 강조했습니다. 지금 이 땅에 한 5만 명의 가정 없이 부모님 없이 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. 이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이 기독교 가정이 입양되어서 다 품자,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그런 입양 운동을 이제 한국교회에 일으키는 게 저희 선교의 목적이고. 한국 기독 입양 선교회는 한국 교회 입양 주일 재정 운동을 비롯해 입양을 통한 농촌 교회 살리기 등 다양한 입양 선교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.